2022년 1월 5일 저녁 9시 34분에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4.0의 내륙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생 직후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같은 시간인 저녁 9시 34분경에 지진운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서 도쿄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코하마는 작년에도 계속하여 지진운이 발생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29일 9시 30분경에 일본 요코하마시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견이 되었으며 12월 24일에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관동 지역에 비닐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월 25일 도치기현 지진 전에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진운이 발생 전후로 강진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진운은 얼마 전에 한국 제주도에서도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주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의 지진 경보 발표 전에 제주 상공의 구름 사진이 SNS상에 올라왔는데 바로 지진이 발생하기 전 나타난다고 주장되는 양떼 모양의 구름인 지진운이었습니다. 지진운은 지진의 전조 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지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정설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진 방송을 하면서 이 지역에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드문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오전 7시 26분에 제주도 근처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2013년에도 제주도 근처 해역과 이오지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2021년에 12월 14일 오후 2시 55분에 일본 이오지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시간 정도 후에 12월 14일 오후 5시 19분에 제주도 근처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오지마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이오지마, 치지지마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월 4일에 치지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5일에는 이오지마에서 분화가 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들의 마그마방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결국 도쿄와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월 5일 저녁에 발생한 이바라키현의 강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17일은 한시나와 지대 지진 27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인 1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과 1월 초에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가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규슈의 대폭발은 도쿄와 규슈의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화산 폭발로도 판단할 수 있으며 12월 30일에 구마모토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과 연동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12월 29일에 도쿄도 23구의 규모 3.4의 지진 역시 도쿄 인근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과 연관되었을 수 있으며 최근 괌에서의 지진 역시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대지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